21년 전에 이 3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 씨. 이 천재 가수였죠. 그의 외동딸 서연 양도 이미 10년 전에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서연 양 유골이 이 경기도 한 추모공원에 안치된 사실을 비롯해 탐사보도 7 제작팀이 서연 양 죽음을 둘러싼 증언들을 긴급 취재했습니다. 사진 속에는 서연 양을 안고 있는 딸 바보 고 김광석 씨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. 생전 고 김광석 씨가 너무나 사랑했던 외동딸 김서연 양. 김 양은 200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사망했습니다. 현재 고 김광석 씨의 딸은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. 사망 당시 딸의 나이는 불과 17살. 서연 양은 숨진 지 3일 만에 화장을 치른 뒤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. 2007년도 12월 22일에 처음 오셨어요. 여기로 바로 온 거죠? 다른 데 있다가 온 거나? 다른 데 있다가 오신 건 아니고요. 여기로 바로 안치하셨어요. 우리는 이곳 추모공원 방명록에서 딸의 생일날 서혜순 씨가 남긴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오셔서 그냥 가실 수도 있고, 방명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5월달에 서혜순 씨의 주변 이웃들은 서 씨 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11년 사람 제가 초창기부터 살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대는 것만 이제 알지. 거기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? 살고 거기 딸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든 뭐 그런 거 정도만. 김광석 씨의 딸인 서연 양은 왜 갑자기 사망한 것일까? 우리는 10년 전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결과 감기약 복용, 감기약 성분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. 그리고 감기약 성분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. 서연 양이 사망한 12월 23일 새벽, 김 양은 급성 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광석 씨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서연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것도 바로 서혜순 씨였습니다.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을 한 것이다. 119에서 그러니까 후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을 한 건가요? 그랬을 수도 있죠. 의사 사망진단서는 저희는 사망 시점을 의사 사망진단서를 봐야지 아 사망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 거기에는 공육시 이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사망 시점이 구급차 안에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병원 건물에 들어온 시점에서 사망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. 생전 가부키 증후군을 앓은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 씨의 딸 고서연 양. 가장 큰 의혹은 서 씨가 외동딸의 죽음을 긴 시간 숨겼다는 것입니다. 왜 그녀는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걸까? 우리는 서혜순 씨의 지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지난 7월 서 씨는 딸이 잘 지내냐는 지인의 질문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미국에 있지만 장애잔치 안 돼 있다고. 서연이가. 그리고 얘가 잠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미국에 좀 잠깐 갔다 올 거라고요. 시끄러우니까 피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. 2년 전에 우리 통화하지 않았냐. 그때도 내가 물어보지 않았냐.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매번 통화할 때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냐. 잘 지내냐고. 건강하냐. 잘 있냐. 근데 왜 거짓말했냐고. 그랬더니 감기약을 먹었대요. 감기약을 먹고 애가 이제 물을 마신다고 그래서 물을 마시러 이제 나갔는데 마루에서 소파에 있다가 애가 갑자기 쓰러졌다. 좀 너무 놀래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그냥 사망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뭐 사람들한테 일일이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알리고 부르고 하는 게
참 이거는 별 어떤 그럴 수가 없었다고. 놀라운 것은 손녀의 죽음을 서연양의 외할머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. 다른 손주들하고 뛰어노는 거였어. 남자애들이랑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했던 걸 내가 우리 집에서 들은 거예요. 뭐 엄마랑 같이 왔었어요? 그렇지. 엄마 와서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걔는 혼자 갔다 오고 할머니하고 좀 있었고 그랬어요. 외할머니. 우리는 취재 도중 서혜순 씨의 오빠와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서연이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? 아니 나도 여기 몰랐죠. 근데 왜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몰랐었던 거예요? 아니 그건 뭐 조금 지나서 알았는데 지금도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더라고. 그건 뭐야 그? 누가요? 공황장애. 서혜순 씨가 공황장애 걸렸어요. 네, 공황장애 그거 때문에. 네. 사람을 보면 이제 두려움이 막 생기나 봐. 고 김광석 씨의 사망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혜순 씨의 오빠. 그는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안에 전과 있는 건 내 벌금 내고 그런 게 그것도 전과로 올라가더라고. 그 인정해요. 근데 흉악범으로 해놨잖아. 흉악범은 아니다.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다. 허구죠, 허구. 허구다. 이거 한 가족을 망치는 그런 허구상 아닙니까? 한편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 이후 김광석 추모 열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광석 씨의 딸 서연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. 고 김광석 씨와 딸 서연이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는 다음 달 탐사보도 7에서 방송됩니다. 무얼 채워